여범은 예주 연안군 세양연 출신으로 얼굴이 매우 잘생겼다고 하며 능력도 있었는지 젊어서 현의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범이 살던 마을엔 유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집안은 매우 부유하였고 아름다운 딸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범은 유씨의 딸에게 구원을 했으나 유씨의 부인은 여범이 가난했기 때문에 딸을 시집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씨의 생각은 달랐고 그는 부인에게 여범을 보건대 어찌 오랫동안 가난하겠는가 라고 말하고는 여범과 자신의 딸을 혼인시켰다고 합니다. 예주에서 난이 일어나자 여범은 난리를 피해 수춘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손책과 만나게 됩니다. 손책은 여범을 보고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했고 여범 또한 손책을 주군으로 모실 사람이라 판단했는지 곧바로 몸을 굽히고 자신을 따르는 식객 100명과 함께 손책의 휘하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당시 손책은 서주 광릉군 강도연의 몸으로다가 병사를 지원받기 위해 원술이 있는 수춘으로 온 상태였는데 그래서 여범에게 강도연에 있는 자신의 모친과 식솔들을 데리고 오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에 여범은 자신을 따르는 식객들과 함께 강도현으로 갔는데 서주목 도겸은 여범이 원수를 위해 정탐을 하러 온 첩자라고 의심하여 현의 관리를 시켜 그를 체포하게 한 다음 고문을 하고 취조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여범의 식객들 중에서 건장한 사람들이 여범을 구출해냈기에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여범은 손책이 단양에 있는 외삼촌 오병에게 병사를 지원받기 위해 먼 길을 떠날 때도 그를 수행하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상당한 고생을 하였으며 위험한 상황이 닥쳐도 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책도 여범을 마치 친척처럼 대우하며 중히 여겼고 오부인 앞에서 자주 함께 술을 마시며 즐길 정도로 가까이 지냈다고 합니다. 여범은 손책이 여강태수 육강을 공격할 때 강동정벌에서 유효군 장수 장령과 우미를 격파할 때 그리고 말릉과 고가 지역을 평정하는 전투에도 참전합니다. 그리하여 손책은 유효의 군세를 모조리 박살내버린 뒤 여범에게 군사 2천명과 기마 50피를 증원해줍니다. 그리고 합의의 진우라는 인물이 스스로 오군 태수라 칭하며 서주 광릉군 해서연에 주둔한 뒤 오운의 대호적 엄백호와 내통을 하자 손책은 직접 엄백호를 공격하며 여범에게는 진우를 공격하라고 명하였기에 여범은 진우를 공격해 격파하며 진우의 대장인 진목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또한 여범은 능량에서 조랑을 공격하고 용리에서 태사자를 공격하는 전투에도 참가했기에 손책은 여범의 공을 높이 사 그를 정로 중랑장에 임명했다고 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손책이 여범과 함께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범이 지금 장군의 사업은 나날이 커지고 있고 병력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 곳에 기강이 아직 정돈되지 않았다고 들었으니 제가 잠시 도독을 겸임하여 장군을 보좌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에 손책은 그대는 사대부이고 휘하에 많은 수의 수화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공도 세웠는데 어찌하여 작은 관직에 몸을 굽히며 군대 안에 자질구레한 일까지 맡으려고 하시오 라고 대답하였지만 여범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일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한 척의 배로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데 만일 한 곳이라도 약한 부분이 있다면 곧바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하였기에 손책은 웃기만 했다고 합니다. 여범은 물러난 뒤 스스로 도독을 겸한다고 하였기에 손책은 그에게 병부를 주어 군사의 일을 맡겼고 여범은 그에 부응하여 군중을 엄숙하게 바로잡고 법령으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손책이 자객들의 공격에 의해 상처를 입고 결국 사망하자 여범은 오군으로 달려와 상례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손책의 뒤를 이은 손권은 여범을 추후 정보 등과 함께 지휘관으로 삼았고 여범은 적벽대전에 참전하여 추후 정보와 함께 조조군을 무찌르는 공을 세워 비장군에 임명됩니다. 또한
선권은 형인 선책처럼 여범을 매우 신임했기에 강하의 황조를 토벌하러 나섰을 때, 여범에게 후방을 맡게 했고 훗날 관우를 토벌하기 위해 나섰을 때도 여범에게 건업의 수비를 맡겼다고 합니다. 광무 원년 조비가 오나라를 침공해왔을 때 조효가 장녀, 장패, 가규, 왕릉 등을 이끌고 공격해오자 여범은 서성과 전정 등을 지휘해 동포에서 조효의 군대와 맞섭니다. 하지만 그 당시 태풍을 만나 배가 전복되어 수천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물에 빠져 죽는 피해를 입었기에 할 수 없이 퇴각했다고 합니다. 이후 여범은 양주목이 되어 야전 지휘관으로서의 업무에선 손을 뗀 것으로 보이고 광무 7년에 대사마로 승진했으나 인수가 당도하기 전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손권은 여범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직접 상복을 입고 애도를 표했으며 사자를 보내 인수를 추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수도 건업으로 돌아왔을 때 여범의 묘를 찾아가 그의 자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고 태례로 여범을 제사 지냈다고 합니다. 손책은 여범을 믿었기에 그에게 재무와 회계를 주관하도록 했는데 당시 나이가 어렸던 손권이 한 번은 여범에게 지나친 요구를 했고 이에 여범은 손책에게 이를 알리고 손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손권의 원망을 샀다고 합니다. 반대로 주국이라는 인물은 손권이 양선현의 장이 되었을 때 그가 공금을 사사로이 사용할 때마다 장부를 보충 기록하여 손책이 회계 장부를 조사할 때 적발당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들었기에 손권은 주국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권은 오나라의 일을 총괄하게 되자 여범은 충성스럽고 정직한 인물이었기에 두텁게 신임하였고 주옥은 장부를 고쳐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임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범은 유비가 손권을 찾아와 알련을 했을 때 손권에게 은밀히 유비를 구류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숙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훗날 손권은 유비와 사이가 벌어져 관우를 토벌하기 위해 출진하게 되었고 출정을 하기 전 여범에게 이전의 일찍이 그대의 말을 따랐더라면 이러한 수고로움은 없었을 것이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여범은 위험 있는 모습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가 관할하는 주위 사람들 가운데 육손과 전정 같은 이들은 모두 그를 공경하고 정중하게 대하며 감히 가볍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거처와 복식은 사치스럽고 호화로웠지만 일은 근면하게 하고 법령을 받들어 행했기 때문에 손권은 그를 매우 중시했고 그의 사치스러움을 질책하지 않았다 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여범의 사치스러움이 지나쳐 주제넘게 왕후에 복음 간다고 비판하자 손권은 여범이 군을 다스리는 공이 더 크니 그가 사치스럽다 한들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있냐고 말하며 여범을 옹호했다 합니다. 여범의 아들인 여건은 위나라 방면에서 많은 전공을 세우며 표기 장군의 관위에 올랐는데 손침의 전행을 참지 못하고 반기를 들었다가 오나라 군대에게 포위되었고 이에 수하들이 위나라에 투항하자고 권유하자 모반하는 신하가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오 라는 말을 남기고는 자살했다고 하며 이에 손침은 여거의 삼족을 멸했다 하니 여범의 대는 여기서 끊기게 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율전 여범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